벌써 6월 25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일주일주가 정말 그림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많은 일들이 진행됐었고 또 다음주에는 또 더 많은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OP 프로그래밍은 정말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진행됐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주에 이번 주에 목표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OP 코딩에서 이건 OP가 아니고 다른 쪽이군요. 리덕스 코딩이었죠. 좀 전에 거나 OP 코딩. OP 코딩에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밑에 로우대시가 되어 있는 모듈들이 쭉 있는데 이게 이번 주까지 계속 진행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뭔지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팔로잉을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OP 코딩이 뭘 하고 있느냐니까 어떤 누구나 이 OP 코딩에 참여할 수 있는 널찍한 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OP 코딩에 영어로 할게요. 이걸 한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니까 a ground for any student or person to participate in OP coding. OP coding 혹은 coding OP.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까지 프로그램 패러다임은 OP. 우리가 다 OP 세대잖아요. 클래스 만들고 인스턴스 만들고 하는 그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세대고 지금은 언제부턴가 FRP가 대세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액트 JS의 JS 그리고 이번에 강의 올린 리덕스 그죠? 리듀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와 관련됩니다. 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FRP,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으로 지금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는 지금 상황에서도 누구나 코딩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이 쓴 코드를 활용을 볼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왜 아니냐니까 이 자바스크립트 웹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웹 환경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동작이 되고 이 자바스크립트가 워낙 대중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크다 보니까 가지들끼리 엉켜서 어느 가지가 어느 가지인지 알 수가 없는 뒤죽박죽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JS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코딩을 뭐 펑션 해서 뭐 add라고 하는 펑션을 한다 합시다. A, B를 더해란 말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 이렇게 return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A add 해서 1, 3 더해라. 그러면은 이게 뭐 4가 딱 return 돼서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바벨 그러니까 버전 ES 버전 뭐 5가 뭐고 6가 뭐고 7이 뭐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을 알아야 되고 웹팩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심이란 것도 알아야 되고 폴리필이 뭔지 또 알아야 되고 그 외에도 뭐 알아야 될 게 뭐 한두 가지 아니죠? 그룬트가 뭔지 걸프가 뭔지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야지 이 코드를 작성해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말 집을 지으려 하는데 집 짓는 도구를 익히는 과정이 완전히 이건 뭐 태산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FRP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PPP를 준비하고 있어요. P3 혹은 3P. 3P라 그러니까 꼭 1타 3P 이런 개념 이런 느낌이 오긴 하는데 PPP 패러다임은 플러그 앤 플레이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패러다임 플러그
플레이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른다더라도 내가 나는 뭐 바벨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브라우저로 파이가 뭔지도 모르고 브라우저로 파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스캐폴드가 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펑션 내가 알고 있는 언어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TS면 TS C 자바 또 뭐 있나요? 뭐 고도 있고 루아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해스켈도 있고 뭐 많죠. R도 있고 루비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서 이 두 줄만 딸랑 쓰면은 그냥 이게 어디서든지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개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마감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6월 말까지 해서 이 PPP 환경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딩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의 코딩은 다 PC 환경이죠. PC에다가 에디터 설치하고 또 필요한 모듈도 설치하고 그죠? 모듈 익스텐션 뭐 라이브러리 패러다임 이런 것도 줄줄이 설치해서 코딩한 다음에 Git에 올리고 그다음에 요것을 클론하고 뭐 멀지하고 요런 것이 기존의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요런 패러다임대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요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딸랑 두 줄을 써서 돌리기 위해서 이 코드, 이 add라고 하는 이 펑션을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나도 이걸 알아야 되고 쓰는 사람도 이걸 알아야 되겠다. 쓰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고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서 자기 모듈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엄청난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의 낭비입니다. 현재 패러다임이 그래요. FRP까지가. 그런데 PPP 패러다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PPP 패러다임을 뭐 일단 골격은 이달 이번 주 말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까지도 완전히 동작하는 단계를 7월 말로 보고 있어요. 줄라이가 되죠. 줄라이 뭐 7월 말에는 이것이 완전히 동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PC가 아니라 웹 기반으로 바뀔 거예요. 웹 기반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웹에서 에디터 열어서 그냥 퍼블리시하면 끝입니다. 퍼블리시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누구든지 이 add 펑션이든 뭐든 자기가 쓰는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니까 패키지 매니지먼트라는 게 필요하고 지금 매니지먼트 PM이죠. 그렇죠? 노드 패키지 매니지먼트가 NPM이잖아요. NPM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드 버전도 NBM 버전 매니지먼트 등도 필요하잖아요. 이걸 노 PM 패키지 매니지먼트도 필요 없고 노 VM 버전 매니지먼트도 필요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첫 단계가 지금 아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올라간 강의 리덕스 강의를 보고 계실 텐데 그 리덕스와 리듀스 이 환경 설정하는 것이 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에피소드가 대략 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마 오늘까지 해서 20개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20개 올라가고 내일마저 또 올라가고 해서 3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20개 오늘 정도 올라가고 내일 10개 해서 한 30개 정도로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하루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러니까 OP 코딩에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쓰이게 되고 그래서 NPM이 아니라 NoPM 그죠? NBM이 아니라 NoBM 환경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에다 구성을 합니다. 에디터도 웹에 있고 뭐 Git이나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누구나 다 플러그 앤 플레이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펑셔널 정의를 해서 그냥 인풋과 아웃풋 있잖아요. 코어 모듈 여기 있는 모듈 코어 모듈의 펑션들이 뭐 지금 한 천 개 정도 있잖아요. 이 천 개 펑션들을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서 뭐 해스켈 난 좋아한다 그러면은 해스켈로 이걸 인풋과 아웃풋 규정만 지키면 돼요. 이거는 제 제이슨 오브젝트로 구성을 할 겁니다. 제이슨 오브젝트로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요것만 지키면은 어떤 언어로 작성하든지 이 사람은 이걸 C로 작성하고 이 사람은 이걸 파이썬으로 하고 루아로 하고 그리고 해스켈로 하고 하더라도 이 네 개 모듈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서로 매칭돼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나요? 해보니까 골격은 얼개는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맞춰졌고 이번 주에 대략적인 전체적인 구조는 다 나오고 다음 달까지 7월 말까지해서 이걸 완성을 할 겁니다. 완성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코딩이 즐거운 일이 될 거예요. 지금처럼 코딩이 정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고통이잖아요. 이게 이거 바벨 버전 맞춰줘야 되죠. 웹팩에 뭐 별의별 걸 다 알아야 되죠. 정말 고통이죠. 이거 달랑 이거 하려고 나 이거 내가 원하는 거는 정말 짧은 펑션 하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펑션을 작성하는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그리고 버그 발생하면 도대체 왜 버그가 발생했는지 이걸 하나하나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 지금 상황에서 벌어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고 이번 주 말까지 해서 거의 얼개가 대충 다 완성돼서 다음 주 또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서는 좀 더 새로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머신러닝도 쓰게 되고 이번 기회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 다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이번 주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것들 요 환경 P3 환경 그죠? P3 환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머신러닝 모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모듈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임포트도 없고 익스포트도 없고 뭐 리콰이어도 없고 따라서 리콰이어 JS도 필요 없고 시스템 JS도 필요 없고 그죠? 그럼 뭐 버전 관리 ES 버전 7 뭐 6 7 이런 버전 관리도 필요 없고 그냥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코드를 짝서 코드를 퍼블리시하면은 그것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버그 그러니까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필요 없어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모카도 알아야 되고 차이도 알아야 되고 엄청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만 알면 되고 여러분들은 코딩할 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OP 코딩 멤버들 코딩을 OP의 코어 코딩 코어하고는 엔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엔진 지금 하고 있는 게 코어 코딩입니다. 지금 여기 작성하고 있는 이번 주에 주로 작성하는 내용들이 다 코어 코딩이에요. 요 코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달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모차니 차이니 모카니 차이니 뭐 브라우저러 파이가 뭔지 바벨이 뭔지 웹팩이 뭔지 다 알아야 돼요.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이 코딩하는 사람들이 대략 10명 정도가 자격에 합류할 거라고 봅니다. 10명 정도고 지금 대개는 외국인들이에요. 대개 지금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고 한국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다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코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준비하는 것.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코드 대략 1000개 정도 있잖아요. 이 1000개 코딩하는 것도 이 10명이서 다 할 겁니다. 10명에서 1000개 정도 만들어 놓게 되고 그리고 오픈AC 플랫폼이 실제 동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1000개 정도가 아니라 대략 5만 개 정도의 펑션이 필요해요. 5만 펑션들이 필요한데 이 펑션들로서 에듀케이션 모듈 만들고 메디컬 인프라 병원 이런 것들이죠. 의사 뭐 인공지능 의사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자스티스 시스템 사법이죠, 그죠? 시스템이나 또 트랜스포트 교통물류죠, 그죠? 그리고 뭐 잘 아는 암호화폐, 마니터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하나의 내셔널 블록체인 앤더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되는 거죠. 이게 OP입니다. 머신러닝 인프라 여기 오픈AC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1000개 정도의 펑션들과 이 사람들은 약 1000개 정도의 펑션 코딩 지금 펑션 and PPP 그죠? Preparing PPP
플러그 앤 플레이 패러다임을 준비를 할 거예요. 저희 저를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로든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원하는 펑션 하나만 만들 작성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은 모든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는, 그렇죠? 10명에서 2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 5만 개 정도의 펑션들, 그러니까 각 교육 분야라든가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이커머스도 있고, 그래서 뭐 식당, 뭐 이걸 캐터링이라 그러나요? 식사, 하우징, 모든 국가의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일단 코드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코딩을 하는 거죠. 시청도 코딩하고 도청도 코딩하고 뭐 노동부라든가 특허청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걸 다 코딩을 할 텐데, 그렇게 이게 다 동작하려면은 최소 5만 개 이상의 펑션들이 필요한데, 이 펑션들에 참여할 인력들이 한국에서 적어도 한 1,000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1,000 person will cod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디든 참여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셔도 되고 여기에 참여하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1,000명 내외가 이걸 다 만들어 놓게 되면 나머지 인구, 남북한 합해서 8천만 명이잖아요. 8천만 명이 다 이 효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8천만 명. 예를 들어서 will use autonomous bank. 무인은행이죠, 그죠? 자율 스스로 운영되는 은행이라든가 autonomous car and traffic.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동차도 블록체인으로 다 구현이 됩니다. 머신러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과 약간의 머신러닝으로 자율주행이 다 구현이 되고, 로보틱스라든가 다 구현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효용들을 유지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7월 말까지 기본적인 오토노머스 뱅크하고 오토노머스 자율주행하고 하나 더 있었죠. 뭐였나요? 화폐금융, 자율주행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하고, 그리고 PPP 플러그 앤 플레이 코딩 패러다임입니다. 이것도 준비가 될 거예요. 이걸 7월 말까지 저희가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뭐 또 뭐 1, 2주나 한두 달 더 늦어질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건 합니다. 인 줄라이 마스터티스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핵심은 이 PPP예요. 이 PPP가 되어야지 플레이 앤 플레이 코딩 패러다임이 고승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의 올라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 보시는 것이 리덕스하고 리듀스죠, 그죠? 이게 많이 쓰입니다. PPP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예, 해서 어쨌거나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가열차게 OP 코딩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팔로잉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코어 멤버들은 대략 한 20명 내외가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PPP를 만들고 할 텐데 한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의 정상급 프로그래머들이 자이든 타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여기에 공헌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 몇 명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이클JS라든가 리덕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이클JS는 브라질 친구가 만들었고 리덕스는 그 친구가 어디죠? 러시아계인 같은데 뭐뭐 프로 끝나면 이름이 프로 끝나면 러시아 하여튼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물이 이제 OP 패러다임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팔로잉을 바랍니다.